Have you watched the Korean drama DP? It's a show of a Korean man who joins the military and experiences both physical and verbal abuse. It's led many foreigners like myself to question, is the Korean military really like that? Or is it just a dramatization? The other day, I interviewed a Korean man to ask him about his experience in the military over 10 years ago. Was his experience at all similar to the show DP, or is it just overdramatized? When did you serve in the Korean military?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전역했습니다. 먼스로 아니 그러니까 개월수로 하면 23개월 했어요. 23개월. What unit did you serve? 저는 해군에서 근무했습니다. 해군은 바다를 지키는 군인인데 저는 배는 한 번도 안 타봤고, 무조건 그냥 다땅 위에서만 군복무를 했고요. 해군 안에서도 헌병, 헌병. 밀리터리 폴리스. 그럼 수영 잘해요? 해군은 훈련소 때 무조건 수영을 해야 돼요. 잘 해도요.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에서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이제 휴가를 나갈 수 If you could rate your experience in the Korean military out of 10, what score would you give it?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다를 건데 저는 8점? 8. 오, 그거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군생활 진짜 너무 힘들었어, 별로였어라고 말하는데 나는 제가 이제 8점으로 말을 하는 이유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일단 군대에서 책임감이라는 것도 배웠고 조금 그나마 조금 어른이 됐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군대에서 내 인생에서. 그럼 근데 조금 좋았어요? 8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8점이 맞는데 이제 군대 안에서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0점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당신은 생각은 친구들은 8점도 생각해요? 근데 8점 있었어요? 아마 8점을 주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거의 다 2점 아니면 3점? 근데 요즘은 또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점수가 높지 않을까. Have you seen the show, the K-drama DP? 네, 저 DP 본적 있어요. 지금 한국 군대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나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똑같았어요. 완전 똑같진 않고 이게 부대마다 다 다른데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어떤 거 비슷했어요? 때리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때려요. 때려요. 말안 듣는다고 때려요. 말 못해요. 그렇게. 군대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군대 자체에서 그거를 말하는 순간 왕따가 돼요. 왕따가 되고 그거를 말하면 나보다 낮은 등급의 병사가 나한테 개겨요. 한국말로 말하면 하극상?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내 말도 안 들어. 내가 신고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신고를 했어. 나쁜 사그 맞았다고. 맞았어요 하고 신고를 했어. 근데 신고를 해도 이제 그 너무 폐쇄적인 문화니까 다 알아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그래서 그 신고한 사람은 왕따가 돼서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쟤는 이런 애야. 쟤는 그냥 기수열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 그냥 혼자 냅두는 거예요. What were some of the worst things that happened to you in the military?
제가 당한 거를 예로 들면 때려요. 위에 사람이 나를 때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사람이 맞으면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나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표정 관리 안 했다고 웃어라. 맞아도 웃어라.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이제 아프다고 막 이렇게 표정 안 좋아지면 이제 또 때리면서 거울을 보러 가라고 해요. 밀어 밀어. 그리고 바로 거울로 이제 막 뛰어가는 거야. 이렇게 거울로 뛰어가서 이렇게 스마일 하면서 연습을 해. 그리고 웃는 표정으로 다시 가. 때렸어요? 네. 다시 가도 또 때려. 그리고 또 표정 안 좋네? 빨리 가. 해가지고 또 거울로 뛰어가서 표정 이렇게 웃으면서 또 가고. 누구 했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근데 그 나보다 위에 사람. 그 당신은 때려서 그 말하면 감옥 가요? 갈 거예요? 감옥 가요. 신고하면 감옥은 가. 군대 감옥? 네, 군대 감옥. 근데 군대 감옥을 가는데 이게 그 제일 높은 사람. 이 아레아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정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숨기겠다라고 하면 영창 안 보내고 그냥 부대 안에서 조용히 끝낼 수도 있고 그 대장이 아 너는 무조건 영창이야 라고 하면 이제 영창을 가는 거고 영창이 감옥이에요 군대에서. 그럼 그번에 그 전에 그 얼굴과 비 조금 있었어요. 맞아요? 볼 수 있어요. 그 때려서 아, 그 정도까지는 안 때려요. 아, 그러니까 얼굴은 별로 잘 안 때려요. 왜냐면 몸을 때려요. 왜냐면 얼굴은 보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을 많이 때리지. 옷을 입었을 때 안 보이는 부분. 그래야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아,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옷을 입었을 때 가리는 부분을 많이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은 절대 잘 안 때리고. Do you think military service should be mandatory for Korean men? 아 이건 필수. 필수. 왜요? 이거는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군대를 가야 돼요. 아 이유는 좋은 것이에요. 난 좋다고 봐요. 왜요? 난 내 아들이 군대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해도 보낼 건데. 근데 내려서 아직 생각해 그거 좋대요. 근데 지금은 안 때린다고 하니까. 그럼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 분위기여도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뭔가 참을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If they still hit 그 때려 아직 때려면 do you think they should still be forced to go 그 가야 돼요? 근데 그래도 가야죠. 왜냐면 그 한국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예요. 그 북한 북한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일본한테도 침략을 당했었고 맞습니다. 중국한테도 침략을 당했었고 네. 항상 그 주변에 있는 나라한테 침략을 당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무조건 그 나라가 강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네. 나라를 지키려면 내가 강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거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네. 이게 돼요. 의무하지 않으면 이게 때리고 안 때리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남자들이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한국 애기 많이 없어서 근데 더 중요해요. 맞아요.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애를 많이 안 낳아서 이제 그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군대 가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인식을 하고 꾸준히 이제 그 사람이 많이 없어져도 예, 이제 강해질 수 있는 군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업 군인들이나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활발하게 좀 하다 보니까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점점 더 그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How do you think the Korean military can be improved or changed? 이미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월급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병장 때 13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근데 지금은 뭐 150만 원 그리고 뭐 200만 원까지도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점점 이 이제 일반 군인들에 대한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잠을 자는 공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뭐 밥 먹는 것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항상 다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미 다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그런 생활적인 것들도 되게 좋아지고 있고 또 보통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막 군대를 막 3년씩도 갔다 오고 막 저는 뭐 2년 조금 안 되게 다녀왔지만 지금은 또 이제 더 군복무도 많이 줄어들어서 네. 네. 18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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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더 개선할 게 있나? 네. 네. 이제 좀 그만 더 개선시켜야 되지 않나? 이제 군기가 빠져요 되게 너무 좋아지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더 좋아지는 건 아니다. So what advice would you give to like fellow Koreans who are going to military who are watching? 시간이 진짜 안 가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군대 안에서도 이 시간을 잘 쪼개서 무언가를 하면 나의 자기 개발을 엄청 열심히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군대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나의 자기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잘 쓰면 엄청나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시는 이제 군대에 입대하는 많은 장병분들과 이제 젊은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군대 안에서 시간 많으니까 나를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써면 군대 제대할 때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군대 남자들! 대한민국 군대 남자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Hey guys, thanks so much for watching my video all the way to the end. If you had any opinions or any comments, please put it down below. And if you're still watching, please subscribe. I really appreciate it. Helps me keep making this content. And yeah, thanks again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next time.